전방 패스를 연결을 해줬습니다. 페널티 박스 안쪽 윤빛가람. 윤빛가람의 오른발입니다. 골! 들어갔습니다. 윤빛가람. 자, 셀레브레이션을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하지만 물론 뭐 최근까지 뛰었던 몸담았던 팀이기 때문에 크게 또 안 하기도 하는데 지금 슛은 진짜 대포할 슛입니다. 전반에도 골, 후반에도 골. 이렇게 총 4골을 쏟아붓고 있는 울산 현대입니다. 물론 잘 차긴 했지만 지금 슛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쉽게 열어줬어요. 자, 이 위치에서 윤빛가람 선수에게 슛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.